보험업계가 오는 2021년 도입되는 신회계 기준에 대응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험사의 부채를 계약 시점의 원가로 평가했다면 새로운 회계 기준으로는 매 결산 시점의 시가로 평가하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하나생명은 이에 따라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선제적인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한화생명은 2021년 IFRS 17 시행을 앞두고 지난 13일 5천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진행해 완판했습니다. 사전에 진행한 수요 예측 마감 결과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 신청이 쇄도해 당초 발행 물량보다 550억 오버부킹 된 5,550억이 신청되며 이미 흥행을 예고했었는데요. 신종자본증권의 성공적 발행은 투자자들이 생명보험업계의 2위라는 우리 회사의 시장 지위와 재무 안정성을 높게 평가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종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전사적인 지원이 있었던 점도 신종자본증권 발행 성공의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보험업계 2위인 한화생명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은 후후순위체로 신용등급은 AA나 일반 회사채가 없는 것을 감안하면 AAA 채권 수준만큼 안정적입니다. 이번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한화생명은 주주는 물론 투자 예정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금 여력 비율도 10% 포인트 정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